경기도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. 의료기기도 아닌 상품을 각종 질병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.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기도의 한 의료기기 판매장. 판매 제품의 기능과 효능이 적혀 있는 전단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. 자세히 들여다보니 항산화 기능의 바이러스 저항력까지. 이게 항산화 기능이 있어요? 각종 병을 예방하는 마치 만병통치약인 듯 의료기기 마냥 광고합니다. 아직은 의료기기 허가를 지켜지 못한 제품이어서 의료 관련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 전단지가 있어서도 안 되고 기사들이 있어서도 안 돼요. 이처럼 무허가 상품을 의료기기로 파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법 위반 사항으로 과대 광고, 그다음에 그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그런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요. 그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사를 하고 혐의를 입증한 후에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입니다. 지난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를 수사했는데 14개소가 적발됐습니다. 도특사경은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업 신고증이 있는 업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